자, 오늘 벌써 다섯째 시간인데 오늘은 전도 선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죠?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전도는 이전에는 은혜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복수 게임이 아니라서 참 이건 복수 게임이 아니지만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네요. 그래요.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교학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개념에서 전도와 선교의 구분을 첫 번째는 지리적인 구분을 나눴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다? 전도예요. 그러나 국경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뭐가 됩니까?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선교학의 개념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어떤 구분을 했냐면 자문화권이냐 또는 타문화권이냐, 예. 나하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전도예요. 타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가 됩니까? 선교가 되는 거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 미국에 가서 LA 타운에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복음을 몰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같은 문화권이니까. 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전도와 선교의 구분점은,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총체적 선교, 통전적 선교, 전인적 선교. 그런 말을 합니다. 전인적 선교, 총체적 선교. 네, 그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한다. 이주민의 전인적 생활 필요와 애로를 지원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왔냐면 전도는 이제 우리가 구두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구두로. 그냥 우리 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 또는 문서를 가져가서 문서를 같이 읽으면서 전하는 거. 이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나 선교는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개인의 전인적인 필요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해소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총체적인 선교다. 전인적 선교다. 또는 통전적 선교다. 영어로서는 아무래도 영어 이 학자들이 이 미국 서구의 학자들이 먼저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냈으니까 홀리스틱이다. 홀, 전체의 홀리스틱 미션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통전적인 선교다. 또는 총체적 선교다. 전인적 선교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지 구두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문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네팔인 꼬마리 가지고 있는 꼬마리 한국에 왔는데 또는 우리 베트남 친구 투이가 한국에 왔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뭐 한 달 갑자기 겨울에 전기 세금이 나왔는데 전기료가 얼마가 나와요? 우리 한국까지는 많이 나와도 보통 얼마씩 씁니까? 저희 집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한 30만 원씩 나왔어요. 어떤 때는 50만 원 나왔다고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왜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럴 리가 없다. 뭐가 잘못됐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 집에 가보니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자기 동네에 살던 자기 고향 땅에서 살던 것처럼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후끈후끈해요. 한 달 내내 후끈후끈 털어놓고 있는 거야. 여름에 물세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다 그래요.
뭔 일이야? 쫓아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 자기 캄보디아 앞에 내과 시내가에 가서 물 퍼쓰듯이 그렇게 수도 꼭지 물을 틀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국에는 물이 귀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뭐든지 공과금을 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그 친구들을 도와줄 때 그 친구들이 삶의 애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같이 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최근의 개념의 선교라는 것이다. 그 선교 이름은 뭐라고요? 총체적 선교 또는 전적 선교 또는 그래요. 그 선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 강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까지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을 강의하면서 자 1강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2강은 우리가 뭘 같이 생각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그죠?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에서의 생활,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한국에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로 공장에서 생활하는데 공장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근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또는 공장에서 생활할 때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찰들이나 애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집사님 몇 분이하고 저 입실에 갔었어요. 아, 입실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어떤 생각이냐면 오케이. 내가 내일 당장 사상에 문 닫고 내 일로 올라온다. 그가 보니까 뭐 파크랜드도 있고 앞에 빌딩 있는데 공실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산보다 전세값도 월세도 쌀 거고 오케이 여 와서 그냥 눌러 앉자. 황금어장입니다.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네 진짜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건 한 번은 꼭 가봐야 돼. 한 번 가면 또 가게 돼요. 야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는 가서 진짜 깃발 꽂으면 임자야. 예 네, 맞죠? 예 네, 집사님 가보신 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 우리 대형 교회에서 정말 하려고만 하면 그 집사님 그런 게 있습니다. 출장 상담 텐트를 하나 딱 가져가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텐트를 딱 가져가서 위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현수막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독교 교회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거 제가 잘 써먹는 문구거든요. 행사할 때마다 그 두 가지 문구를 꼭 그 나라 말로 다 만들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그냥 한 6m짜리에 한 90cm 1m면 다 들어가요. 예,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천막 앞에 딱 세우고 거기 딱 있으면 친구들이 다 찾아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애로 사항들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들 또는 체불 임금의 어려움들 퇴직금의 어려움들 요즘 외국인들은 똑똑해져 가지고요 연차를 따져요. 연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다 휴가로 소진해버립니까? 휴가로 소진하는데 이 친구들 외국인 근로자는 휴가라는 그 사업주들이 아예 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차가 쌓여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 친구 연차 수당을 받는 게 맞아요. 한 2년 쌓이니까 26개가 생기더라고. 200만 원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도 못 받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거 알고 덤벼들면요 참 사업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죠? 사업주들도
참 이런 거 저런 거 참 우리 근로자들 다 챙겨주면 참 힘든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거기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그 출장 상담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이 어려움들 또 생활의 어려움들 또 기숙사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도 캄보디아 친구가 저기 충청도에서 내려왔는데 기숙사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컨테이너 박스 있었대. 컨테이너 박스에 뭐 있었어 그래. 뭐 온 냉난방도 안 된대. 예, 그게 또 왔더라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좀 사업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좀 해야 돼요. 맞아요. 예, 맞으면 고기라도 좀 끄덕거려 주시든지. 어제는 캄보디아 여자 근로자가 찾아와서 밀양에서 밀양에 깻잎 땄대. 예, 그는 뭐예요? 자 외국인 근로자 인라인 근로자 몇 가지 종류 있어요. 아니 손가락 보면 알잖아. 네 가지 종류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농업이 있어. 농업한 친구인데 깻잎을 딴 거예요. 밀양에서. 근데 왔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 한국에 들어서 세 달 내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주가 지금 한참 철이죠. 깻잎철 딸기 난리야 지금. 지금 농가가 제일 바빠요 지금. 그래서 계절 근로자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어요. 그 한데 두 달 만에 나왔다는 거야. 외국인 등록증도 못 만들고 나왔어요. 하도 사업주가 내보니까 바빠 놓으니까 신경을 못 써준 거예요. 그 왜 나왔어 그러니까 애가 자꾸 주저주저 하더라고. 물론 이제 옆에 통역 우리 캄보디아 통역하는 친구 이제 옆에 놔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해. 여자 친구가 21살이에요. 21살. 이게 왜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장이 자꾸 만진다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참 정말 공장에도 여자 근로자들이 아 이렇게 막 일하고 있으면 이 나이 먹은 이 공장장 같은 뒤에 돌아다니면서 이 슬쩍슬쩍 만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한두 번 전화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 딸 같은 아이들을 한국 와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줘야죠. 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선교라는 거.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가 고전적인 예배 중심에 교회 중심에 우리가 성경책을 앞에 놓고 성경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아니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요.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바로 그건 지옥 아니에요. 21살 먹은 여자아이가 정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족 한번 살려보겠다고 무슨 용기를 내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깻잎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옆에 한국 늙은수리한 남자가 다니면서 자꾸만 툭툭 건드리고 엉덩이 만지고 가슴 만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지옥 아닙니까? 맞죠?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에서 누가 건져줄 거예요? 우리가 건져줘. 우리.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아 정말 입실에 한번 그 여러분들 한번 요 우리 대형 교회하고 여 교회 여 근처에 있는 교회 연합해서 한번 딱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올라와서 상담 텐트 하나만 딱 준비하시고 예, 그럼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딱 하면 여러분들 전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예,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아무도 안 나와 있대. 아무도 안 나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전적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주민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주민 생활관 문화 이해와 존중.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또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가족 문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슬피 살펴봤어요. 네, 제가 좀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왜 시간 조절을 좀 그렇게밖에 못했어.
혼자서 그렇게 좀 책을 해요. 예. 좀 여러분들이 더 좀 전달 드릴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재미있게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게 시간이 모자라. 사실 제가 겪었던 일들만 말해도 한 두 시간만 한 과목당 그냥 다 풀 수 있는데, 또 이제 저는 이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작은 소책장이긴 하지만 제가 피는 안 흘렸어요. 근데 땀은 조금 흘렸을 겁니다. 어쨌든 제 정신은 좀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교재가 있으면 살펴보시되, 또 지금 있는 것도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시간 날 때 그냥 이번 강의 마치면 그냥 이렇게 내버리지 마시고 두시고 자꾸 반복해서 좀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처음에 볼 때 또 안 보이는 게 두 번째 보면 또 보여요. 두 번째 보다 보면 세 번째 보면 또 보여요. 또 외국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또 알게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고 이주에서 만나본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근데 전혀 외국인 근로자를 아마 그런 일상 만나보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강의하는 게 좀 이렇게 그냥 설설설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좀 같이 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우선 야, 이 활자가 막 살아서 막 내한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여러 차례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또 우리 가족 문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하고 참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경제 개념이 참 없어요. 참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돈 버려가지고 저렇게 하나 하는데, 또 그 친구들은 또 우리 보고 그래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왜 인생을 즐길 줄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래, 그 말 돈 맞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저 외국인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하고 좀 반 좀 섞어놨으면 딱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해의 틀이 어떠한가? 이해의 관점이 어떠한가?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오늘 우리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또 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어떠냐면, 알기는 알겠는데 막상 제가 지난 아마 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와, 저 조금 말을 조금 좀 험한 말이, 험한 생각, 저 사람 되겠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문화, 여러 문화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틀을 내가 이미 그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걸 자꾸 회개하게 돼요. 그걸 자꾸 반성하게 돼요. 그걸 깨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얼마큼 정말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우리가 신앙의 이 형제 자매 신앙을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그런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깨어야 할 우리의 틀들,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저에게 적용하면 그런 틀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안다고 한들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친구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차별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내려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내 과시가 되어버리고 돕는다 하면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 힘을. 참 교회에서는 이웃 돕기 이런 걸 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회 가면서 줄 때 잘 줘야 되는구나. 아, 정말 잘 줘야 되는구나. 네. 정말 잘 줘야 된다. 그죠? 애들 뭐 공부 좀 잘해라. 뭐 좀 잘해라. 뭐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해야죠. 뭐 애들 요즘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잘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자, 한번 봅시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떤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문화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자, 이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져가는 다문화 방향과 한국 교회가 가지는 다문화 방향은 결국 한 방향이에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가는 다문화 사회, 사회 통합의 방향과 한국 교회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국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같은 문화적 틀을 가지고 우리 어떤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적 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국 사회도 그들을 대하고 있고 교회도 그들을 대하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이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다문화 사회의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계속 증폭되는 갈등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겠는가? 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한국 교회로 들어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국 교회는 과연 복음을 전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틀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신앙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아, 이거 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저도 더 고민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먼저 조금 알고 있는 부분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의논드릴게요. 그죠?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문화주의를 크게, 우리의 문화주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문화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학자들, 뭐 여러분 문화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또는 인터넷에 들어 검색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보니까 한 3분지 1밖에 안 읽는데 이러면 강사가 기분 나쁩니다. 다 같이 읽으려면 뭐 문자 그대로 다 같이 읽으란 말이거든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타문화, 상호, 역량과 혼종성.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 단일 문화주의.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단일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단일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중심주의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한민족 중심.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백이 민족이야. 요즘은 더 나가서 배달의 민족이야. 이 배달의 민족, 참 그 사람들 참 애매하게 꼬아놔가지고, 그죠? 예, 참 이 배달의 민족이 원래 그 배달의 민족이 아닌데 참 희한한 배달의 민족으로 우리가, 예, 어쨌든 우리 민족 중심주의. 유럽의 민족 중심주의는 좀 자꾸 팽창한다, 팽창해.
자꾸 정복해 나가, 정복해 나가. 그 사람들은 보면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꾸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통합하려고 그런다.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는 저 다 천해. 우리는 섬, 이 반도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좀 배타적이야. 우리는 우리 딱 분리돼가지고 우리만 딱 차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문화주의, 민족 중심주의는 그 핵심적인 개념에 배타성이 있다. 배타성. 어쨌든 우리 민족, 너거 민족, 우리 민족의 문화, 너거 민족 다 다르다. 우리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배타하고 제외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 우리한테 들어올래? 안 들어오면 너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갈등이 생겨나고 당연히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단일 문화주의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사실 단일 문화란 게 어디 있냐. 단일 문화란 이거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적인 허구다 이거. 뭐냐니까 어떤 누가 우리나라의 징기스칸,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김유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어떻게 힘을 합치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자 우리 한 깃발 아래 다 뭉쳐서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민족이라는 거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혈통의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끈끈한 동질성이 있어서 그걸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역사적 가운데서 일어난 상상의 공동체, 어떤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고 하나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문화가 어디 있느냐. 다 처음에 생겨났다가 또 변화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 아니냐. 사실 문화라는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뭐 한 50년 전에 우리 한국 문화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가지는 어떤 문화 이거 뭐 진짜 네? 아유 눈이 팽팽 돌 그런 우리 뭐 감당이 안 되죠. 나이든 세대들은. 두 번째는 문화다원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다원주의는 자 읽어봅니다. 거기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이민자가 자 우리 한국에 캄보디아 친구 에코가 왔어. 캄보디아 친구 에코가 왔으니까 에코가 와서 한국 사회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면 뭐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 배워야 돼? 한국말 배워야 돼, 그죠? 한국말 배워야 돼. 한국말 배워야 되고 또 한국말 배워. 또 어떻게 돼? 한국에서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음식 잘 먹어야 돼. 야 최고야 이거. 된장찌개 최고야. 최고의 건강식이야. 에코가 뭐 이상한 냄새나는 다른 거 먹고 있으면 야 왜 그거 먹어? 그거 쓰레기야. 그거 버려. 한국 음식 된장찌개 최고의 음식이야. 이게 제가 지내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런 혹시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왔으니까 주류 사회, 우리 한국 땅에서는 주류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의 가치 규범,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문화다원주의입니다. 문화다원주의.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각 집단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며 전체 사회에 참여한다.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 이제 4월 되면 그죠? 예. 동남아 여행 갈 때는 언제가 제일 신나고 재밌다? 4월. 왜냐하면 4월 달에 신년 축제가 다 있거든요. 태국의 송끄란 축제. 예. 신년 축제예요. 또 캄보디아는 쫄쫄함 축제. 다 신년입니다, 신년. 동남아의 신년은 몇 월? 4월. 여러분, 베트남만 우리하고 똑같아. 베트남, 지난번에 우리한테 베트남 우리하고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 살짝. 베트남 유교 문화권이 살짝 들어와 있어. 나머지는 다 스리랑카까지, 저 네팔까지 다 그래요. 다. 다 그래. 다 하는 게 물축제 하면서 흰색 색깔 파우더 막 던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로서 이제 그 4월 달이 제일 더워요, 동남아가. 한 40도, 45도씩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때가 금기야, 금기. 금기가 이제 언제부터냐면 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까지. 그때 금기예요. 금기는 한참 더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의 계절은 어떻게 나는다? 금기, 우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다 계속 비와요.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비오는 우리 장마 생각하면 안 돼. 장마가 아니라 스콜. 들어보셨죠? 스콜 들어보셨죠? 한 번씩 확 내리고 해. 그러니까 스콜이 없으면 더워서 안 돼. 스콜이 있으니까 좀 시원해지는 거야. 그죠? 제가 작년인가 태국에 한번 제가 갔었는데 그리고 과연 스콜이 8월 달에 갔었는데 스콜 내리니까 시원해졌더라. 작년에 태국 집사님 다녀오셨죠? 집사님 그때 방콕에서 내 만난 것 같은데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동네도 보면 캄보디아 친구들은 캄보디아끼리 모여 살아요. 감전동 그쪽에 얼망절망 한 빌라가 있는데 청솔 빌라라고 있는데 청솔 빌라 거기는 지금 거기서 이제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가 나와버렸어. 싸워서 캄보디아 친구들이 그 빌라 한 3분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빌라 한 군데 친구 하나가 이사가네 그쪽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야. 그 빌라 그 들어가면 캄보디아 말만 막 들려요. 캄보디아 냄새가 막 나요. 같이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인지상정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베트남 친구들도 베트남끼리 모여 살아요. 베트남 덕포시장에 가면 야 우리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여러분 오실 만해요. 베트남 식당들이요. 지금 한 10개도 넘게 생겨서 베트남 또 생선 가게. 이 동남아 친구들은 우리 한국은 기본적인 음식 문화가 뭐 중심? 아, 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 복서 게임에도 별로 이거 아,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는데 이 복서 게임에도 이거 뭐 재미없다 이거. 동남아는 뭐 중심?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젓갈. 아, 젓갈이 아주 지독해요. 며칠 전에 점심 시간에 이제 앉아 있는데 친구 하나가 또. 그 자기들 생선을 우리 한국 생선 잘 안 사 먹어요. 물론 우리 한국 생선은 이제 먹긴 먹는데 이제 자기 나라에서 생선 이제 가져와요. 이 포장된 거 이런 거 이 뭐라 그럽니까 압축시켜 가지고 그 뭐라 건조시킨 거. 근데 그게 이제 건조시켜 놓으니까 그게 집사님 건조되면 이 향이 진하잖아요.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지. 우리 이제 성교회 안에. 우리 쉼터가 있고 이제 제 사무실이 있고 우리 또 강의실이 있고 다 같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 앉는데 냄새가 많이 나오더라. 아, 이걸 문을 열어 말어 문을 열어 말어 그럼 내가 서로 갈등을 해요. 문을 열어 말어 문을 열어 바람 좀 환기시켜서 빼려고. 근데 그날은 안 뺐어. 그래가 나중에 만 손님을 한 사람 만났는데 아, 김모사 왜 이렇게 생선 냄새가 왜 이렇게 나? 날 보고 옷에 이제 냄새가 완전히 배어 가지고 이제 그래. 어쨌든 그래요. 그 친구들. 같이 이제 모여 살아요. 그래서 각 집단이 자신의 문화들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네팔 친구들 네팔 친구대로 베트남 베트남대로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금 미량 그 지금 올해는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캄보디아 쫄쫄함 축제를 안 하는데 아 이거 봐 내가 또 시간 조절이 좀 실패한다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게 말 자꾸 이거 말이 자꾸 길게 늘어나는데 벌써 34분이네. 각 문화들 자기 사적 관습 유지한다. 이걸 내 쉽게 좀 설명해 주려니까 자꾸 말이 길어서 그래.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집사님? 예,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이주민의 사적 문화 관습 유지함이 허용화돼 사회의 공적 법규를 수용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땅에 캄보디아 친구들 저끼리 모여가 저끼리 저 나라 음식 먹고 저 노래 부르고 저끼리 춤추고 허용해요. 그거 안 돼? 잡아가요, 안 가요? 그건 내둬요. 사적인 그런 것들 문화들 너들 절개라 얼마든지 놔둬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만약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한다 그럼 가서 한마디 해요 안 해요? 하죠.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옆에 와가지고 집주인이 가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 친구 전화와 목사님 우리 집주인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뜨문뜨문 이야기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그 친구들은 그냥 쓰레기 부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종종 어떤 일이냐면 지금 사상구에는요 저희 사상구 있는 동네는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 집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살 데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이제 다 이게 주택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라든지 게시판, 동네 게시판 이런 데다가 이제 전세 월세 붙들이는데 집주인들이 내놓으세요. 그 밑에 당구장 핏이 땅땅땅 해가지고 뭐라 붙여놨냐면 외국인들에게는 집 안 줘. 하도 이제 집을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나도 그게 못마땅해서 집에 가보면은 겨울 되면요 집에 곰팽이가 가득 돼 있어요. 장판 밑에도 곰팽이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겨울에는 우리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죠. 집에 들어가면 여름에도 반팔 입고 후끈후끈에 산다고 그래놓고 바람 들어온다 창문에는 또 병근이 있어가지고 비닐 갖고 다 붙여놨어. 비닐 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위로 해가지고 습기가 줄줄줄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막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집 빌려주고 나면 그 집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집사님? 좀 크게 집사님 보셨대. 또 어떤 거 있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그런 걸 기름 있죠 기름. 여러분들은 다 아파트 사시니까 기름 편하게 버리죠. 아파트 앞에 가면 큰 도람통에서 버리잖아요. 주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택에 버릴 데가 없어. 그럼 주택에는 기름 어떻게 버려야 돼요? 화장지 가지고 기름 그죠?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니면 옆집 아파트 가서 살짝 버리든지 아니면 기름 그 휴지 신문지 같은 데 기름 뭉쳐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 거기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한국분들이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어디다 부어버릴까? 가스 그냥 뭐라고요? 싱크대다 그냥 바로 부어버리는 거야. 여름에는 그나마 나. 겨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야. 밑에 터져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청소를 불러 2층에 털이 1층까지 물이 축축축 새고 집주인 목사님 당장 와보라고. 이게 뭐냐고. 그럼 외국 친구들 하는 거 외국 친구들 자기들 분리할 때 잘하는 거 있죠. 꼭 청문회 나온 국회의원들 같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 친구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하대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목사님 난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 그래 문화관습 이 사회의 공적 법규로 한다. 문화다원주의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 통합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사회 통합의 방향입니다. 사회 통합의 방향을 우리 한국은 뭐로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단일 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어디로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다문화 사회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TV나 라디오 들어보면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가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지금 내 그 문화적 방향성은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인데 그럼 다문화주의를 한번 봅시다. 다문화주의. 자, 문화다원주의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는 이걸 동화주의라 그래요. 동화주의.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사적으로 너희 문화 노래 듣고 음악 듣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냥 놔둬. 그러나 너희가 한국 땅에 살아가는 이상 한국의 어떤 법규들은 철저히 지켜야 돼. 사회적인 법규,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벌금도 못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 이야기를.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게 이제 문화다원주의고 우리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다문화주의. 자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주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다원주의에서 말하던 주류사회의 문화란 거 없다. 주류사회의 문화란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어떡해. 아니 주류 문화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한국에 한국 문화란 게 있는데 한국 문화가 없으면 어떡해.
당황스럽지 않아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 이걸 처음에 이렇게 다문화 사역을 했으면서도 이걸 정리하면서 정말 이게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문화 차이의 인정과 차별을 거부한다. 인정과 차이를 거부한다.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은 거부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 그죠? 그리고 다문화를 존중하고 동등성을 가진다. 그래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 세 가지 키워드 계속 말씀드리죠. 뭐라고 첫 번째 뭐? 이해. 자,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인정하자. 존중하자. 그래요. 이해, 인정, 존중. 이해, 인정, 존중. 자, 세 번. 시작. 이해, 인정, 존중. 이해, 인정, 존중. 이해, 인정, 존중. 안 따라하신 분들은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야. 자, 다문화주의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타 문화에 인정하고 병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민족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수 문화 집단을 관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류 문화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는 좀 큰 문화 있고 좀 작은 문화가 있어. 우리 한국에도 베트남 친구들이 지금 제일 커요. 베트남 문화가. 어쨌든 베트남 문화보다 그건 어떤 중국 조선족들 문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좀 피부로 확 느끼려면 저 서울이나 저쪽 경기도 지역에 올라가면 진짜 피부로 확 와닿아요. 수원역 한 가보셨어요? 와, 그건 놀랄 노자야, 그건. 그건 중국판에, 중국산에, 그건 중국 세상이에요. 대림동 그런 데 안 가보셨어요? 안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안산 국경 없는 거리. 원곡동. 김해만 나와보셔도, 여러분. 혹시 울산에 그렇게 여러분 가보시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자기들만이 가진 일종의 타운이 있어요. 타운이 형성돼 있어 벌써.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외국 타 문화 집단들이 좀 크고 조금 작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 한국 문화도 가장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서 우리가 병렬시키자.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문화에 대해 관심 가지면서 살펴봤을 때,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캐나다는 굉장히 이런 점이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살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혹시 호주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호주, 캐나다에서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왜 아무도 없지? 거기에 살다 오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야말로 뭐 사실 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이민의 나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민자의 나라예요. 캐나다도 그냥 허허벌판에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구성시킨 나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나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뭐 우리 말 맞다나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이란 주류 문화 뭐 주류 문화로 말할 것도 그냥 하나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상 구 의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사상 신문, 사상 구 신문이 나오거든요 아마. 울산에도 구 신문이라는 게 다 나올 거예요. 구 신문 그거 왜 베트남으로 안 만듭니까? 그 캄보디아로 좀 만들으세요. 우리 지금 사상구에 외국인 주민이 지금 6천 명, 7천 명이 사는데 다 은으로 만들 그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라고. 그 번역 그 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친구들 우리 통역원들에 이야기해서 다 번역해 드리겠다고. 거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문화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해 나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의 문화주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단일 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조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용 다문화주의 우리 한국 사회가 아 그렇구나. 다른 분은 다문화주의, 단일 문화주의 그렇죠. 우리는 단일 문화주의, 좀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의 형태는 문화다원주의.
동화주의예요. 프랑스는 동화시키라.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친해지는 목사님, 왜 이 나라는 자꾸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어떤 불만과 불평과 한국 사회에 대한 소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태도, 어떤 틀은 단일 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어느 쪽에 속할까요? 오히려 사회보다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지 더 개방적이지는 않겠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복습게임 나갑니다. 자, 복습게임. 아, 이게 인도네시아 국수 라면인데요. 소토, 이게 플레이버 소토 미에, 소토 미에가 뭔지 모르겠다. 혹시 우리 이 중에 혹시 인도네시아 말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 모르겠다. 여튼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소고기 라면인가 봐. 근데 저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저쪽 라면들은 양이 작더라고요. 간식으로 먹으면 딱 좋아.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E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회사가 변경할 때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사업장 변경 신청. 근데 그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가서 땡땡땡땡땡땡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러 말씀하세요. 고용허가제. 아, 고용허가제는 내가 말했어. 그건 제도를 말하는 거고. 자, 고용 변동신고 알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 예, 이게 딱 들어오려면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집사님, 나 그거 만든다고 나 얘 많이 썼어요. 그냥 이거 버리면 나 진짜 찾아다닐 거야. 찾아다닐까? 그 버리지 말고 잘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만든 책이 예전에 이거 이렇게 만든 게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느냐라고 그 질문하셨던 분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더 자세하게 나온 책을 나는 아직 못 봤어요. 더 자세하게 나온 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가지고 있고, 그 발견하면 이거 버리시든지. 오케이. 자, 2번. 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로를 하게 되는데, 체류 기간이 초간 넘어갈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을 불법 근로자, 사실 불법 근로자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미등록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미등록 근로자. 근데 최근에는 관광비자, 관광비자는 상용비자로 부르는데 뭔지 아시죠? 코드가 C3비자. C3. 예. 그렇게 들어와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장에 가서 근로하는 불법 근로자들, 미등록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또는 자기가 무슨 스리랑카에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불교도들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입국에 신청을 할 때 받는 비자를 땡땡 비자라 그래요. 네, 손 드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원 임시비자. 네. 상품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는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그러신 거. 왜, 그래도 제가 갖고 온 사람 승기가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주사님. 감사합니다. 자, 3번. 자, 아직 세 개나 남아 있어요. 3개. 자, 분발해 주십시오. 자, 3번. 자, 3번. 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주 여성.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과 이제 같이 결혼하게 되면 받는 처음 비자가 뭐라고요? 에이, 안 해. 처음 받는 비자가 뭐라고? F6 비자. F6를 받아요. F6를 받는데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필리핀의 그 여성을 초청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수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사회 통합 정보망이란 거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 중에 하나야.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을 처음에 초대할 때 반드시 한국인 남성이 받는 거예요. 한국인 남성. 그게 아마 4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연사 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한 달 또는 최소한 이 6주간의 과정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뭡니까? 자, 손 들고 네, 뭡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땡땡땡땡. 자, 다른 분. 저 뒤에. 맞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자, 빨리 나오세요. 자, 4번. 이상하다. 왜 뒤에서만 다 답을 맞추고 앞에 분들은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뭐 여기 아시안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뭐 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뭐 사실 일부러 아시안마트에 잘 가집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그런 겁니다. 이제 먹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야. 이 맛이 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다문화 감수성 플러스 1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 자녀를 출산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해서 그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땡땡땡땡땡을 가진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뭐라고요?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 자 마지막 문제. 아, 동남아의 전통적 가족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동남아는 우리 한국은 자 우리 전통적 가족 제도가 뭐죠? 첫 번째 가부장제 그리고 대가족 제도. 동남아는 뭐죠? 첫 번째 양변제 그리고 핵가족 제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의 양변제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 최소한 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동남아의 사회를 말할 때 여성의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성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쉽네요. 모계사회 맞죠? 근데 모계사회를 말하는 집사님 말씀하십시오. 모계사회에서 그러니까 모계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는 거지. 아니 자 빨리 저 손 들고 빨리 예 손 드세요. 아 근데 아까 한번 왔다 가신 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신부대 네, 어서 신부대 예, 신부대가 뭡니까?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몇 개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복습을 열심히 오십시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에는 파키스탄 아시안마트 갔는데 어제 마침 구하는데 비가 와서 내가 멀리 못 갔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필리핀 아시안마트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이제 문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가지 문화주의 살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틀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어떤 신앙 복음 제시의 어떤 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것이 너무 강하다. 우리의 것이 너무 강하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전 시행착오로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배타성과 우월성, 배타성과 우월성,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물론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죠? 다르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 우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이 다르고 말하는 습관이 다르고 먹는 음식의 선호도가 다 다르다.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사이도 그렇죠, 여러분. 저도 뭐 저희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처음엔 다르니까 좋은 게 많습니다. 다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갑디다. 근데 이제 처음엔 다르니까 재밌고 그런데 조금만 좀 지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아, 불편해. 불편해져. 그래, 양말 집어 던져놓으면 되는데 왜 자꾸 바로 펴라는 거야? 양말 그냥 중간에서 콕 눌러서 하면 되는데 왜 밑등부터 자꾸 짜서라는 거야? 다르? 아, 치약, 치약. 내가 뭐라 그랬나요? 양말, 치약, 치약. 그런 거. 불편해요, 불편해. 이제 불편해지면 그 불편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주된 주류 사회가 되다 보니 뭐 수로도 가장 많고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자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에 맞게 다 사회를 딱 형성을 시켜놓다 보니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너가 다 틀렸어. 너가 다 틀린 거야. 너가 다 맞춰, 다 맞춰. 그래서 이런 강의하면 이제 종종 이 세미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외국 친구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이제 하면 뭐 조금 연세 드신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거 그래. 아니 로마 와서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국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 사람들을 누가 초대했습니까? 외국인들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초대했죠.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손님이 그죠? 주인이 손님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건 없고 왔다고 너가 왔어 이제 됐어 이제 다 콕 깼다는 거지 이제 다 따라해 너가 이렇게 억압하듯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배타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하고 다르다, 틀렸다, 나쁘다, 너 나빠, 틀렸어, 너 나빠. 우월성, 그죠? 타 문화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무지란 단어를 그래서 넣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친구들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어떻게 좀 설명해주고 납득시키려는 우리는 그런 충분한 시간과 뭐 그런 인내와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결론부터 먼저 급하게 내려버리려고 그래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하는 게 진짜 외국인 친구들이요. 외국인 근로자들 치고 우리 한국이 예전에 독일의 광부로 파견되고 간호사로 나갔다는 이야기 안 들은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 목사님 들었어요. 우리 부장님한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가 인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 우리 한국 지금 잘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일해서는 안 돼. 우리 한국 어땠는지 알아? 우리 한국 진짜 못 살았는데 옛날에 광부로 나가고 간호사로 나가서 거기서 막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야 된 거야.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표준 공식으로 그 친구들 자꾸 대입시켜 주는 거야. 그래요. 나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란 거 알아요.
좋은 의도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과연 그 친구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 친구들 마음에 아, 뭐야, 아, 너가 그런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그러면서 반감을 사는 결과를 만들어내. 이거 어느 쪽인? 저는 오히려 반감을 지금 사고 있다 생각해요. 교회도 비슷해요. 아, 우리 이제 대형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하는 어떤 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구조들, 이것들을 자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꾸. 과연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 그 친구들을 맞이하는 행동들, 대화들,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 납득이 되느냐? 그 친구들이 정말 편하게 받아들여,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 친구들이 와서 아우 이건 진짜 싫은데 아이 그래도 한국말 가르쳐주는 요거 하나는 내가 요거 와서 배울 게 있으니까 내가 아유 좀 싫지만 그래도 와서 내 해, 우리 한국 사람들께 에이 더럽지만 내가 해. 아니 이게 제가 우리 대형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외국인 그 이주민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있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주민들은 저는 그랬죠. 그런 표현을 외줄 타고 있다, 그 사람들. 그냥 외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한국에서 삶은 그냥 1m짜리 동화줄 그 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가다가 그 옆에 조금 더 1m 5cm짜리 동화줄이 나오면 그쪽으로 또 갈아타버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뭐 저는 그래 생각하면 저는 한 1m 정도, 2m짜리 길을 나는 그래도 갈짓자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데는 조금 내가 뭐 조금 아스라이 좀 손해보고 이래도 너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 친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제 그 사상에도 교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교회 이주민들을 교회로 인도를 해요. 어쨌든 그 예배를 데려가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친구들을 교회 예배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왜? 내가 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1번 신앙이 없어서, 2번 아, 이건 조크로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면 내가 곤란한데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좀 웃어주셔야지, 억수로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2번 내가 말을 못하잖아. 자, 다시 자 이제 합을 맞췄습니다. 자, 1번 신앙이 없어서, 아, 1번 신앙이 없어서. 자, 그래 보십시오. 예배가, 설교가 어려워요. 성경책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책, 현대인의 성경 봅니까? 아니면 개정개혁 봅니까? 한글개혁 봅니까? 그거 보면 한자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한자 정확하게 뜻풀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대충 감으로 알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우리 사량,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내가 그냥 그 친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떠담떠담 이제 하여간 교회를 가자 해서 갔대. 갔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도 일어났다 앉았다 했대. 갑자기 눈 감더래. 그래 눈 감고 보니까 눈 다 감더래. 그래서 눈 감았대. 보니까 손을 다 못해. 자기도 손 모았대. 예, 그리고 뭐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그러면 끝났대.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한글 교실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참 우리 양 목사님 내가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을 하고 식사할 때 그 물타기 설교한다 하더라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물타기 설교. 우리 양 목사님이 그 터크 낸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물타기 설교라고 용어는 내가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 목사님 좀 빌리게 쓸게요. 네, 물타기 설교. 이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있는 이야기 또는 어찌든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안에다 설교 구절 하나 슬쩍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왜? 사실 그 친구들을 여러분 한국에 10년 사는 친구도요 15년 사는 친구들도 아주 어느 정도 조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참 진짜 제 생각할 때는 뭐 10%는 안 돼. 10%는 절대 안 돼. 5%도 안 돼. 5%도 안 돼.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부산에도 어떤 게 있냐면 뭐 여성의 전화, 뭐 폭력 상담소. 그런데 보면 다문화 상담원들을 다 배치를 해요. 예, 그런 데 가서 좀 일을 해요. 사무직으로. 제 친구 중에 제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사무직에 그 이주 여성을 하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안 돼. 하루가 다 도망쳐 나오는 거야. 전화 응대가 안 되니까. 전화 응대가 안 돼요. 어쨌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배가 어렵다. 예배가 어려워서 어쨌든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가 그 나라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언어들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승교하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참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 이제 이주민 친구들이 교회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제일 극단적으로 제가 들은 말 목사님 다시는 교회 내가 안 갑니다. 다시는 예배 내가 안 갑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막 뭐 어떤 친구들 또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친구들은 또 그래도 또 뭐 그 교회 그 회사의 부장 집사님 뭐 장로님이 어쨌든 막 끝까지 또 챙겨가 데리고 다니면 그 교회에서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챙겨주고 이게 또 좋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신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주민 전도 성교학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주민 사회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교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진행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우리 한글 교실 강사들은 눈이 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눈이 커서도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들 돼요 안 돼요? 목소리 커서도 안 돼요. 목소리 커서도 안 돼.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이라는 이런 생활 환경 가운데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하고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갖는 그런 어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 자기들이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가지는 일관성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게시판 신발끈 막 이런 게 날라오면서 큰 소리와 함께 큰 눈으로 막 자기들을 윽박 지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 주간이구나. 그래요. 바른 관계 맺기. 자 우리 봅시다. 바른 관계 맺기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하자.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저에게도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오사님 겸손하십시오. 예,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니까 이주민들 만나보면 제가 참 교만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예. 나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시간이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시했구나. 나도 모르게 차별했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꽉 머릿속에 와닿더라고.
네보다 이주민 낫게 얘기라. 그 애들이 네보다 훨씬 나은 애들이다. 이주민 저 친구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인 줄 아느냐? 너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 1학년이라서 제 대학 1학년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요. 그때는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한 100번 하면 우리 그때 패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어. 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 1학년 때 목표가 미팅 100번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주민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실 때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가 내가 20살, 21살 아니었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왔을 때 쟤들은 그 양 어깨에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자기의 살과 뼈를 갈아넣는 그 공장이라는 곳에서 근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인격의 성숙함, 삶의 무게에 대한 그 친구들의 그 견고함. 내가 그때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 정말 훌륭하다 그 친구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네, 정말 훌륭하다 이 친구들. 뭐 그 친구들 20살, 21살 뭐 자기들이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이요. 인생을 즐기는 부분. 제가 또 부끄러운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시간 잘 안 지키거든요. 시간 안 지킬 때마다 제가 화를 내. 왜 시간 안 지키냐? 시간 지켜라. 근데 저라고 늘 시간 잘 지켰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안해서 쫓아 올라가요. 그럼 그 친구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이제 자기들 문화지. 뭐 시간 뭐 한 시간 두 시간 넣는 거 아무 상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 잘 지키지 해놓고 나는 또 늦고.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내가 훈련받고 한국 사회에서 학습되었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 친구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시간도 안 지키고 저 저거 도대체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주민들의 장점 인생을 즐기는 그 여유로움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여유로움 삶의 여유 그걸 제가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책을 찾아보니까 동남아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유로움이다, 여유로움. 동남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 여유로움. 여유가 항상 휘청휘청 휜다.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휘청휘청 휘면서 그냥 어디든지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멱살 붙잡고 지기네 살리네 난리를 치다가 실제로 지기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그냥 또 얼굴만 붉히고 헤어지는데 저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 동남아 욕 없습니다. 그 합니까? 동남아 친구들 욕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동남아 욕 없습니다. 제 생각할 때 한국 사회 세계에서 가장 욕이 발달된 나라는? 난 이건 진짜 장담을 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욕이 발달된 나라는? 뭐 나라들 중에 하나는? 뭐 나라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넘버원 코리아. 한국 보통 민족이 아니야. 뭐든지 지구는 못 살아. 욕도 어쨌든 계속 만들어내. 영화관에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욕 하나 늘어나와. 그죠? 조폭 영화 하나 보고 나면 욕 늘어나와요. 어찌 욕도 그렇게 맛깔나게 하는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와서 쭉쭉 울어요. 하루는 상담하러 와서 왜 울어? 뭐 무슨 일이야?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부장님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소리야? 야, 욕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욕한다고 여러분
좀 더 이주민들 대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겸손한 마음. 예. 좀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사랑. 우리가 사랑, 사랑 정말 뭐 사랑, 사랑 정말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랑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그죠?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 저도 그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외국인 근로자 도와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제 이 정도면 안 됐나. 어제도 그랬어요. 파키스탄 그 애 함자라고 있는데 아 우리네 파키스탄 친구들은 진짜 저는 막 아무튼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이렇게 안 챙기는지 정말 복장이 터져 죽겠네. 학교를 치가 그래도 그냥 뭐 말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센터에 데려와서 공부시키다 결석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제 그래 우리 직원부가 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이제 됐다. 그냥 나나라. 이제 그만 챙기라. 저거 부모도 안 챙기는데 우리 뭐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말고 진짜 좀 더 뭐 좀 애살 있게 하려는 애들 그 필요한 애들 더 많이 있는데 그 애들 받아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내가 또 후회되더라고. 아유, 입 밖에 내는 거 아닌데 세부로는 할 수 있어도 입 밖에 내는 거 아닌데 또 와 그러면 내가 어쨌든 그래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커피 한 잔 사올 거 안 됐나 이제. 야, 이 정도 내가 뭐 너 자학금도 따박따박 받아주고 철따라 쌀도 20kg짜리 몇 킬로 보내주고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너가 우리 사무실 올 때 그래도 너가 입에만 그 들 물고 올 게 아니라 내 것도 따로 하나 들고 올 때 안 됐나 근데 지 입에만 쪽쪽 빨면서 우리가 막, 목사님 아우 얄미워 우리 집 사람 보고 내가 아우 얄미워. 근데 그때 누가복음 1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응?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죠? 가서 해주고 닦아주고 또 막 나귀에 실어주고 내 새알부가 1중,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마지막에 여비까지 줘가지고 또 오면서 이거 돈 모자라면 이거 더 쓰세요. 또 내가 나중에 돌아갈 때 내가 가서 또 돌볼게요. 한 7중으로 그 사람을 돌보더라고. 근데 아, 예수님이구나. 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번뜩 생각나더라. 아, 예수님이 내 사랑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내한테 아무 대가 안 바라고. 네 예수님 믿을래? 네 예수님 내가 네 사랑해 줄 테니까 네 집사 돼야 된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줄 테니까 네 장로 돼야 된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감동 감격해서 한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반복적인 사랑. 그냥 잘못해도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용서. 그걸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 사랑은 그야말로 요만한 사랑, 내 사랑은 요만한 사랑이라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우리 염치가 많아서 조금 돈 받으면 뭐라도 또 해주려고 하지. 우리 여기 익숙해 있어.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좀 이제 드디어 경험할 때가 왔어요. 이제 투이를 좀 만나보세요. 네, 베트남 투이, 캄보디아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한번 사랑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자 우리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기도하는데 6장 9절 말씀이 착 제 마음에 백서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아마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뭐 구역장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은 이런 말씀들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아이들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마라. 다 참 어찌 보면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상 다 받아야 될 건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뭐 네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네,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어라.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으면 되지. 뭐 그거 애 하나 들고 들어오는 그거 보고 네가 하나 더 없노, 빈손 쳐다볼 거 뭐 있노, 그러지 마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신앙의 황금률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수영로 교회 우리 어떤 교인들이 이제 제가 이 이주민전도 선교학교 이주민전도 선교 여행을 해요. 이주민전도 선교에 여행을 하면 이제 그때 수영로 교회 교인들 한 20명을 데리고 제가 그러면 김해 지역에 가서 쫙 한 바퀴 돕니다. 그 김해 지역은 안산하고 그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주민 이제 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 이슬람 기도소가 뭐 국가별로 다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 이제 이슬람 기도소 그 친구들도 제가 다 알아요. 이맘들도 알고 알기 때문에 내가 방문해서 간다 해서 이맘들하고 방문해서 야 이거 뭐 참 좋아요. 다음 주에 내가 그 이맘한테 받은 커피도 내 하나 가져올게요. 예, 복습 게임 준비 잘 하십시오. 이제 이맘들하고 이제 수영록의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 이제 나왔는데 딱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길을 딱 걸어오는데 바로 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딱 붙으니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이슬람 goes to hell, no Jesus hell, Jesus heaven 저거 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말은 맞죠.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집사님, 그 부부 집사님 어째 맞는 말이라고 두 분 다 하고 삽니까? 그래 했다가는 막 그냥 3차 대전 터지는 거죠. 네. 서로 좀 감춰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슬람, 뭐 불교, 힌두교, 뭐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교라는 거 우리 압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종교라는 말이 그것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죠? 난 갑자기 좀 더 힌두교인들을 계시냐는 그것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한 총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모든 종교에는 일반 은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도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면전에다가 그 앞에다 대놓고 이슬람 goes to hell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진짜 해도 된다고요?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보는 이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저스 heaven 예수제들이 했구나. 내 예수제들 너희들하고 내가 만나기만 만나라. 내 멱살 잡고 내가 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자,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슬람 친구들한테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죠. 그래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귀한 복음을 그 이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받은 이슬람의 그 종교가 자기들에게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동조해라는 게 아니고, 아, 그래, 귀하구나.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부터 대화법을 좀 배웠어요. 여성과의 대화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공감만 해줘도 50점은 묻고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그때 배우고 나니까 대화하기가 좀 편해지.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아 맞구나.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느낀단 말이지. 아 저 기독교인인데 나를 나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이니까. 이슬람과 절대 이게 교리적인 논쟁, 우리가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거니와. 걔들도 논쟁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냥 그거야. 기싸움 하는 거야. 기싸움 필요해요, 안 해요? 에? 남편과 부부 사이에 기싸움 해봤자 누가 이겨요? 둘 다 지죠, 뭐. 기싸움 할 거 없잖아요. 근데도 하잖아, 그치? 하는데. 이 종교적인 기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 이주민 사회 가면서 제가 마음에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결론 난 안 본다. 난 내가 결론 보려고 안 한다. 우리 한국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이런 우리 어떤 경제 효율적인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한국말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들어가면 일이 나와야 되고 일이 투입되고 산입과 산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주민들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다종교적인 한계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일하신다. 자, 이주민 전도의 선교와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3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주민 전도 선교의 실제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좀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실천해 보려고. 물론 이건 이제 그냥 표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우리가 준비 단계는 먼저 그래요. 그래 집사님 우리 참 오늘 제가 참 너무 또 제가 오늘 저녁에 가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그 아프간 기여자들 와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꼭 기도합시다. 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프간 그 기여자들 위해서 꼭 기도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우리 한국에 우리 울산에 와 있어. 울산 동구에 방어진 쪽에 와 있죠. 그쪽에 지금 그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죠. 그죠? 곧 살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내가 인원은 정확히 다 모르겠네요. 우리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근처 교회에 계시는 교회 집사님이 오셨네.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프간 친구를 지금 또 담임을 하고 계시고. 아, 정말 너무 귀하고 오늘 밤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실 거죠? 기도 안 하면 제가 찾아가서 꿈에 나올 겁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아프간 기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별히 이슬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구원을 얻는 사람이 8, 90% 이상은 다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복음 전에서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입을 해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안 하고 환경도 안 되고 다 꿈 가운데서 어떻게 꿈에 예수님이 그 친구들 꿈에 나타났을까요? 권사님이 기도해서 집사님이 기도해서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아프간 기여자들 그 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번 고민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님 격려의 박수.
주사님, 제가 허락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저도 오늘 밤 꼭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벌 받겠죠. 저희 지사님 그 얘기했어요. 지수님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하시면 좋겠다. 꼭 교회에서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이러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민들 한 사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사람만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막 한글 교실하고 뭐 하고 꼭 안 하셔도 시간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하면 그냥 저 가서 입실에 가서 한 사람만 만나. 오늘 가서 이번 주 토요일 가면 다음 주 토요일 그 시간에 또 가보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주에 못 만나 그 다음 주 가면 또 있을 거야. 한 명만 만나, 한 명. 그 한 명 만나가 계속 카톡 해가지고 한 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들 기도 모임도 가지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이제 이런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1단계 이제 상담하고 돌봄하고 문화 체육 행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문화 가정은 우리 참 그래요. 다문화 가정은 우리 주변에 꼭 우리 주변에 인근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 보십시오. 좀 찾아 나서세요. 좀 찾아 나서면 좋겠어요. 따라 합시다. 다문화 가정을 찾아 나섭시다. 좀 찾아 나섭시다. 예? 안 나서실 거예요? 찾아 나서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몇 분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확인해 봅니다. 찾아 나설 거예요.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못 만나요. 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주눅들어서 우리한테 먼저 안 다가와요. 우리가 안 찾아가면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마치 빙산 얼음 그 바다 위에 빙산이 크리듯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저는 정말 이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꼭 찾아 나섰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우리 집사람 중 계시는 분들이 나 찾아 나설래.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찾아 나서 만나보고 만나보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시간이 걸리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그냥 액션 just do it. 그냥 찾아 나서시면 돼. 집사 그냥 기도 모임 시작하시면 돼. 하시면 돼. 그리고요 이제 우리 대형교는 너무 잘하고 있죠. 한글 교실도 하시고 뭐 쉼터 이용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공동체 리더십들 집사님 잘 이제 한국말도 좀 잘 되고 좀 리더 있는 리더십 좀 리더십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한두 명 우리 한글 교실에도 잘 이렇게 챙겨서 좀 더 챙기고 이제 그 친구들 좀 이렇게 리더십으로 좀 키워주니까 그 저도 하는데 국가별로 공동체 그 리더들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다 무슨 모임 하면 그 친구들 연락하면 그 친구들이 속에 연락 다 하거든요. 뭐 다 일이 그래 우리 교회도 구역장들 리더들 뭐 그런 그래요. 우리 다문화 가정은 특별히 친정 언니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친정 언니, 예, 친정 언니처럼 돼 주시면 우리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진행하시고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한글 교실, 애로 지원, 가정 교육, 건강 검진, 계절 소풍, 여름 캠프, 생일 파티, 뭐 고국 방문하는 거, 뭐 다문화 주일 막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생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생일 파티도 한 번씩 해줄 수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집사님 여름에 캠프도 한 번씩 또 지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 벌써 한 90명을 갔다 왔더라고. 와, 엄청 갔다 왔어. 예, 다녀오시고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예. 함께 예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목사님께 제가 나와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사님 맞습니다. 그 정말 그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는 4대 악이라 해가지고 그 성범죄 뭐 불량식품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저희 센터에 선교에 앉아 있으면 그 경찰서에 외사계 직원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은 이제 실적을 또 써서 올려야 되니까 예, 목사님들한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 상담 노트 다 자기들 복사해 가고 막 이렇게 상담 이렇게 실적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를 좀 알게 되는데요. 증거가 꼭 필요해요. 증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뭐 녹음기를 켜놔라, 핸드폰에 녹음. 그리고 사진을 또 몰래 몰래 찍어라. 그래서 그 성추행 그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넘겨야 되면, 그거는 경찰 소관입니다. 경찰 소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사업주한테 사실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 사과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본 적은 없고. 뭐 그리고 외국인 이 친구들이 뭐 아까 누가 좀 관대하다 그러나? 막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리려니 또 약자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예, 얼중에 어리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많아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으면 정말 경찰에 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장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하여튼 있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조서를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곡에 이제 그 하나의 관련 서류가 돼가지고 그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 변경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친구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해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고 어떤 그런 경우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어떤 신고하고 뭐 이 그 일종의 추행을 한 그 사업주라든지 그 공장장을 어떻게 이제 처벌할 의사가 있으면 녹음기를 켜놓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만졌을 때 왜 만집니까? 왜 지금 만졌잖아요 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녹음기에 딱 스토리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사진 찍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CCTV가 뭐 거기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만질 때 왜 만집니까? 지금 만졌잖아요. 공연님 지금 만졌죠? 왜 만져요? 그럼 왜 그 좀 만지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문구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의 증거 케이스가 바로 돼가지고 그게 들어가지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튼 우리 오늘도 제가 참 우리 그 명성교회 예, 명성교회 집사님이신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하하하 진짜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바로 여기 울산에 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죠.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또 우리 강마마 선교사님, 예, 강마마 마마 강 선교사님. 예, 근데 이름을 이제 마마로 바꾸시겠다고. 예, 왜냐 엄마.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머니로, 네, 그래서 마마 강 선교사님 계신데 지금 또 그 또 임실에 있는 서너 교회가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하신다니까 저도 참 격려를 예, 받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먼저 한 부분이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 이렇게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제가. 네,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어쨌든 영혼 구원의 계획이죠. 생명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주민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울산 땅에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도 주님 수십 명이 정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임실의 모야에 주님 많은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동네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들을 이 울산 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한글예배부 캄보디아 예배부 더 넓게 하시고 더 동원되게 하시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더 좋은 리더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부장님 선생님, 우리 목사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뜨거운 사랑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 주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축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대형교회 캄보디아 예배부 축복합니다. 한글교실 축복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친구들 이 대형교회 하나님 입구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하늘에부터 영광의 광채로 주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한글교회 강사님들 그 영혼들 위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꿈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일날 들었던 성경 말씀이 그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울산 명성교회 다니는 집사님 참 학교에 있는 우리 아프간 친구들 그 동구에 있는 아프간 기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모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마마강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한글교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가집니다. 우리 아버지 께서 그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열매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